10월 12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끝까지 변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명예가 달린 일도 있고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위한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길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방문을 앞둔 바울의 관심은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였습니다. 복음을 믿기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꾼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양들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까지 허비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자기를 변호한 것은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말한 것이고 또 자기 사랑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웠던 것은요, 자기 자신의 죽음보다 주의 피값으로 어렵게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의 기쁨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만을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만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힘써서 온전함으로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